부야. 자, 오늘 노이에서 블레이브는 덜렁다 그 텔자 프롬 더 파 테라토리. 그 사이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빨리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개털된 침낭 바로 집어주고요. 일단 우리의 상태는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하나 뜯어서 먹어주고. 아이, 물 괜히 마셨네. 이거 수분도 있는데. 와, 이렇게 공복이 심했는데 이거 남네. 아, 문제는 기름이 없네요. 우리 기름이 있던가? 응, 기름이 없어. 기름이 있어. 이거 마저 넣어주자, 그러면. 얘가 어디지? 아니 근데 이 달달달달달 거리는 연출인지 버그인지 모를 이거 어떡하냐. 계속 이래. 얘들아, 덜렁다크 지금 20편 내일 연재되거든? 솔직하게 얘기해봐. 지금 19편까지 정주행 안 한 사람, 그러니까 보기 시작했는데 덜렁다크 보다가 지금 좀 잠깐 내려놨다 하는 사람, 한두 개 못 봤어? 저요. 아니 뭐 죄졌어? 왜 이렇게 막 힘없이 대답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아니 내가 막 뭐 이렇게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뭐야, 여기 폭탄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좀 조회수가 많이 경감되긴 했거든요? 시리즈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 그게 연재를. 근데 그거를 왜 보다가 말았는지에 대한, 이거 진짜 동굴 흩날리고 있는 거 그 연출이 맞나? 왜 이렇게 계속 다달달달달달하고 있냐. 왜 그런지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 기름 맞네. 근데 지금 밸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거든. I need to drop something. 밸브가 원래 없나? 밸브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막 찾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 설마 저 독가스 있는 곳에 폭탄을 던져볼까? 그럼 연쇄 폭발로 버버벙 해서 이 가스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기에 폭탄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쓰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안 그래도 잘 안 보이는 폭탄이 이곳에 있다는 거는 뭔가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
근데 길이 어딘지 까먹었어. 여기구만. 밸브가 없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냥 가보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요? 저희가 새로운 동굴에 왔는데 지금 동굴 깊숙한 곳에 그 독가스가 차 있어요. 거길 지나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 손잡이 가지고 가자. 손잡이가 무게가 1kg네. 여기도 랜턴 있네. 급하면은 이거 부셔가지고 기름 얻을 수도 있겠다. 어? 이런 곳에 손잡이가 숨어있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없는데? 완전 한밤중이었네? 여기지? 이거 이러다가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 불러오게 해야지. 폭탄 어딨냐? 여기 있다. 아무 변화가 없네. 폭발음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려. 아,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아, 내가 이게 그냥 가도 되는 건가?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잖아요. 의외로 되게 구간이 짧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게. 아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문 앞에서 한번 자자. 저 독구름 앞에서 한번 자고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쭉 달려보는 거야.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면 ESC 하는 거지.
그렇게 2부 막을 내리고. 아 근데 솔직히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지금. 아 근데 방법을 모르겠으니 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아 한번 해보자. 해봐야겠어. 난 너무 궁금해. 이서 어떻게 자노?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에서. 응? 개털된 침낭. 잘만큼 자주고 너의 마지막 취침이 될 수 있단다. 자 저장했고요. 이게 맞는 건가 진짜 잘 모르겠어. 뭐가 정답인지 모르니. 야 이거 기름도 거의 다 썼다. 주유부터 하고.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만찬을 좀 주자고? 아이 뭐 어차피 다시 불러오게 할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 야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걸로 마지막을 하고 싶지 않아. 일어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어! 왼! 어! 저 시간 보여! 시간 보여! 질식 시간 보여!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인데 오른쪽에 길이 하나 더 있어! 일단 올라가! 일단! 일단 꼬마! 돌려! 나 이거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 거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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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와 씨. 잠깐만 뭐야. 어? 여기서 못 내려? 여기에서 내릴 수 있고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네요? 여기가 아마 우리가 저번에 봤던 곳인 것 같고 위가 더 있어. 아, 아닌가? 2층. 2층이 우리가 처음 보는 곳인가? 여기가 어디지? 어 여기 처음 보는 곳인가? 이 지형을 보니까 처음 보는 곳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맵 디자인 왜 이렇게 해놨지? 여기가 처음 보는 곳인가 봐. 어? 여기 또 길이 있네? 어? 어? 이거 어디야? 여기 침대 있다. 풍기 수입 키트 게이드. 손으로 쓴 메모. 찾고 있던 배낭을 발견했다. 너도 이 메모를 곧 읽게 되겠지. 작업장 암호는 아마 3445일 거다. 비밀번호가 있네? 작업장 암호? 작업장 암호? 어? 설마 거기냐?
야, 이거 그건가 봐. 교도소에 있는 거. 그지? 아래에 있는 문에서 보자. 불이 다시 들어오면 같이 작업장 문을 열 수 있어. 지금은 아래층에서 확인할 게 있어. What have we here? 어? 비밀번호가 여기 있었네. 나 아무 생각 없이 온 건데. 그게 여기였을 줄이야. 새 전투바지. 아쉽게도 눈바지 풀셋이기 때문에 필요는 없고요. 오, 뭔가 슬슬 풀리고 있어요. 어? 이 밑에도 길이 있고. 군용 휴대식량. 기껏 또 하나 먹어서 무게 줄여놨더니 또 막 내 인벤토리에 쑤셔 넣어주시네. 아우 씨. 화약통이 있네? 대박.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즉사하겠죠?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고. 화약통은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건 뭐요? 에너지 드링크 필요 없어. 끄즈. 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뭐지? 진짜 뭐지? 이 장소 뭐지? 뭘? 뭐야? 진짜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어? 아, 저기에 로프를 할 수 있나 진짜? 로프 연결이 가능한 건가? 어? 대박인데 그럼. 어, 숫돌! 나이스. 왔고.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이번엔 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는 파밍 다 끝났겠지? 이거 그냥 들고 갈까? 어차피 먹을 일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다시 와서. 아니야, 혹시 몰라. 불필요한 건 그냥 두고 가는 게 맞아. 아, 왜 자꾸 발 적시고 그래요? 맵 개빡치네. 어, 나 기름이 얼마 없다. 어, 기름. 몰라, 일단 빨리 가자. 이거 일단 위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갔던 곳이면은 다시 내려가 볼게요. 저장을 하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아까 못 봤던 곳 거기를 달려가 볼게. 어, 여기가 확실히 맞네.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역행해가지고 저 엘리베이터 받고 저 밑에 독가스 차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 길이네요. 맞아? 원래 길이 이렇게 길었나? 아니 이게 탄광이 진짜 개커! 이거 어디야? 아니 나 기름도 없는데요. 큰일났네. 야 이거 기름 부족한 채로 갔다가 진짜 괜히 잣대지 말고. 으아! 춥다!
이거 횃불을 만들까 그냥? 오케이. 이거 횃불을 만들자 그냥. 실내에선 모닥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모닥 실내야. 탄광인데. 야, 안 되겠다. 그 저기 못 본 곳은 다음에 보자. 기름이 없어. 목숨 걸고 갈 만한 곳은 안 횃불이니? 100%짜리네. 아, 기가 막히게 왜 또 횃불이 100%짜리가 눈앞에 있을까? 그러면 그냥 가라는 거겠죠? 가라는 거겠죠. 그 옷구름이 껴있는 곳을 언제 가니? 나 무게 정리 좀 하자.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게 정리 좀 하고. 너무 무거워 지금. 그래도 기름은 채워오는 게 낫지 않아요? 잠깐만, 아 성냥이 있나? 성냥이 없는데? 성냥이 없으면 불을 못 붙이지 않아? 아닌가? 철편으로도 붙일 수 있나? 어, 잘 붙네. 어, 철편으로 방금 불 붙이는 소리 들렸고요. 가스 있는 곳에 횃불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수류탄은 괜찮았잖아. 횃불 딱 불 붙였는데 갑자기 펑 해서 사망했다? 그럼 바로 ESC 메뉴 화면. 메뉴 화면은 뭐야? 메인 화면. 불러오기. 지금 흥분해서 말이 좀 헛나오네요. 여기 맞지? 어, 엘리베이터. 기름이 얼마 없어. 자, 다 왔다. 3시간 자자. 심장이 아주 두근두근 뛰고 있습니다. 근데 덜렁다크 역사상 이렇게 흥분됐던 적이 있던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또 없죠. 덜렁다크는. 무게가 3.5kg 오바네. 뭘 버리지? 일단 기름 마저 넣고. 기름이 되게 빨리 단다. 전기 수입 키트 수리를 좀 하고. 아낌없이 써줘요. 버리고 갈 거니까. 폭탄도 버려. 적들에게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서 폭발할 경우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용이 아니라 그냥 애들 내쫓는 용인 것 같아. 저번에 무스한테 썼다가 아주 신나게 지려 밟혔죠. 야, 이거 뭐 이걸 10개를 들고 있냐. 이게 문제였네. 됐다, 많이 가벼워졌어. 하, 이놈의 음식을 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디.
또 수리할 거. 어, 이거 많이 찢어졌네. 펌. 수리해 조금. 가자. 저장했나 우리? 한 번 더 자. 물 마셔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횃불 말고 일단 랜턴. 랜턴으로 붙이고. 오케이, 내려가 볼게요. 가자. 나 너무 무서워. 막다른 곳이면 어떡하지? 49초, 47초. 자, 빨리 나가자. 지금 뭐 횃불로 바꾸고 그럴 틈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왼쪽. 뭐야 이거? 아, 여기 그냥 중간 쉼터네. 야, 여기는 깨끗해. 야, 아이씨. 아래가 다 젖었네. 어, 아, 질식 안 되게 여기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독가스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 휴식할 수 있는 곳까지 있는 거 보면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이랬는데 여기 독가스 딱 닫자마자 갑자기 펑! 사망. 괜찮은 거 맞지? 다행히 그러진 않네요. 오케이. 야, 그러면 이 구간은 지금 다 본 거네? 그지? 여기 탄광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확인을 했고요. 비밀번호도 얻었으니 이제 돌아가면 되겠네요. 되게 짧았지만 엄청 긴 느낌이었어. 여기는 새로운 것들이 하도 많아서. 크랭크 손잡이는 언제 또 사용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가져가고. 야, 너 되게 잘 달린다. 원래 이랬나? 이거? 퇴근에 신난 우리의 모습. 야호, 퇴근. 이쪽이구나. 퇴근은 언제나 신나는 법이지. 여긴가? 끄고
여기 앞에다가 크랭크 손잡이 두고 갈게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필요해지면 여길 다시 와야지 뭐 어떡해. 이거를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걸 계속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지? 너무 무게에 부담이 크니까 가자. 근데 나 돌아가는 길 까먹음. 여긴 막다른 길이지? 아주 좋은 여행이었어요. 안녕 토끼야. 덜렁다크는 진짜 국밥 컨텐츠다. 안 그래? 아, 어떡하면 좋아. 이 편이 연재될 때쯤이면은 사람들 진짜 막 엄청 흥분의 도가니일 텐데. 다들 엄청 재밌게 봐주겠지? 조회수 잘 나왔으면 좋겠다. 시리즈가 장기화되면서 조금씩 조회수가 떨어지고는 있는데, 솔직히 큰 걱정은 안 되고, 그래도 그냥 조금 아쉽다. 왜냐면 편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끈기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다들 자신들의 할 일도 있고 한데. 그래서 원래 장기화가 될수록 조회수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지사야 진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바로 볼 필요는 없어도 나중에 뭐 풀버전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완전판 이런 거 나왔을 때 뒤늦게라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무게를 초과하여 오를 수 없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밧줄 다잖아요. 기운내라 커피 커피. 다시 괜찮아졌죠? 빨리 타. 타! 맞아, 2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한번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그게 참 큰 오점이야, 그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줄 그 누가 알았겠어. 근데 여기 다시 어떻게 올라가요? 저 반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밧줄이 있던가. 어, 잠깐만. 없네? 오, 한 방. 이거 한번 자고 가야겠는데? 저 늑대 동굴로 들어갔어. 저기 늑대 동굴인 건가? 그럴 리가 없지. 일단 죽이고. 식량은 너무 많아서 고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거 다 쓴 거지? 어... 여기서 밤을 보내야겠는데요? 그죠? 커피 좀 만들자. 늑대가 여기야 여기 하고 길 안내했는데 안 따라와서 뭐해 여기야 했는데 죽였어? 진짜 내가 개쓰레기였구나. 미안하다 늑대야. 라고 할 줄 알았냐? 쟤 난 물어뜯고 물고 뜯고 씹고 즐기려고 와 다가온 거 못 봤어? 저 뭐야 번뜩이는 이빨 봐 들이밀면서? 정신 차려. 이거 어떻게 끓여야 되지? 요거 올려놓고 요리하기. 아이씨 후라이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뭐 캔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캔이 없네. 어쩔 수 없지.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수밖에. 물도 1리터씩밖에 못 만들어. 어, 아예 더러운 물을 왜? 물 한 번 더. 그리고 나 아 밀가루가 없구나. 아이씨 밀가루가 있어야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식용유만 있고. 식용유 소금. 더롱다크 DLC는 한번 구매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기간제 DLC인가요? 한번 구매하면 끝이죠? DLC 중에 기간제라는 게 있어? 난 처음 들어보네? 밥을 좀 먹고 여러분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솔직히 물 중독 걸리려면은 진짜 엄청 많이 마셔야 되고 배 터져 죽을 정도로 마셔야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성인 다 자란 몸 기준으로는 물을 진짜 많이 마셔야 돼요. 어린애들은 물 중독 걸리기가 좀 쉽거든. 상대적으로 몸이 작고 수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물이 부족해. 모든 음식이 짜고 특히나 우리는 또 식량 같은 거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옛날 같은 식량난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는데 그러면은 항상 물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물을 잘 안 마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뭐가 마시고 싶으면은 그냥 물을 안 마시고 뭐 탄산음료 이런 걸 먹는단 말이야. 근데 탄산음료를 먹으면은 또 그게 가스가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포만감이 되게 심해가지고 많이 마시지도 못해요. 말 나온 김에 나도 물 좀 마셔야겠다. 포만감에 많이 마시지도 못할 뿐더러 그게 순수한 물이 아니라 그 설탕이 들어간 물이기 때문에 신체 그 뭐라고 해 물의 농도가 낮아지지 않는단 말이야.
아이 꽝털이 없어서 소리를 못하고 있네 이거 침나. 아 꽝 보이기만 해봐라 바로 조사버릴 것이고. 지금 바깥이 살짝 어두운데 그래도 책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읽을 수 있네요. 낮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읽어줍시다. 오케이 됐어. 저거 다 읽으면은 라이플도 만렙 찍겠는데? 덜렁다크에 꽝이 있어요? 너 이 녀석. 근데 덜렁다크 열심히 안 챙겨봤구나. 아니지? 지금 덜렁다크 연재된 거에는 아직 꽝이 안 나오나요? 언젠간 나올 것이요. 생방송 열심히 챙겨봤으면은 봤었을 터인데. 생방송 열심히 보십시오. 야 근데 이거 돌아갈 수 있는 거냐? 길이 있던가? 여기? 어? 야 큰일 났는데? 여기로 못 가. 여기가 원래 밧줄 있던 곳 아니었어? 여기가 아닌가? 이거 그러면 엄청 돌아서 가야 되는데? 아... 저희 목적지가 여기 바로 위인데 돌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길을 정말 더럽게 꼬아놨구만. 혹시나 이런 곳에 밧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보면서 갑시다. 돌아서 가는 길에 뭘 더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긍정의 힘 좋아. 근데 여기 와봤어. 우리 여기 한번 싹 둘러보고 다시 돌아간 거였었거든? 저 여기 뭐가 더 있을 리가 없어요. 오케이 저 밧줄 타고 올라가자. 그러고 보니까 이 밧줄은 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올라가 보면 알겠지. 지금 지역은 블랙록이 맞습니다. 단풍나무는 굳이 주울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지금? 팔도 있는데? 얘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엥? 여기가 어디요? 여기 어디요? 그냥 평범한 동굴인데? 한 5시간 정도 자주자 피곤하다.
밥 하나 먹어주고. 바람이 조금 많이 부네요. 어? 이게 길이야? 아니 이게 길이네? 아... 아 이게 미묘하게 다 길이 이어져 있어요. 거기를 넘어 가보고 싶은데 일단 여기부터 확실하게 위치 파악을 좀 하고 갑시다. 여기가 블랙록이네. 아주 잘 보여요. 어? 잠깐만! 어? 아니 미친 수치 없어! 아니 근데 저기가 폴라로이드 명소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한번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오는 구조인데요? 괜찮겠지? 아, 몰라. 일단 가봐. 여기가 명소일 거야, 아마. 아니야? 어디가 명소야? 장소가 떠야 되는데?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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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면은 수치를 만들어 볼까요? 왜 안 만들어짐 이거? 아 지금 바람 부는 곳이어서 못 만든다 이거. 바람이 안 부는 곳을 찾아 여기다. 잠깐이라도 불 켜면 수치 생겨요? 아니요? 30분 이상 해야 하나 생겨요. 이제 수치 하나 생기겠죠? 다 탈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런 우연히 찾아버렸네. 확실히 왔던 곳이어도 다시 가보면은 알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새로운 거를 발견을 하네. 책을 하나 읽읍시다. 한 시간 태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있냐? 아 30분이 아니라 한 시간인가 봐. 한 번 더. 수치 없네. 아니 나무가 없는데. 이런걸. 나무 찾아오자 나무.
아, 숯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사방 천지에 날린 게 남은데 이거 못 캐? 아, 진짜 속상하니까 우엉이나 씹어 먹자. 안 되겠다. 나무가 이거 나뭇가지 이런 거라도. 나뭇가지도 나무는 나무지. 어? 하늘이 좀 꼬름하다? 됐어. 이제 숯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자, 한 시간 읽어주고. 밤 될 것 같은데. 조금 무섭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아, 여기가 정문이었네?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는구나. 오케이. 나 이게 교도소 뒤쪽인 줄 알았더니. 27분. 그 사이에 뭘 하면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몇 분 남았어? 3분! 발로 어떻게 못 끄나? 퍽퍽 밟아! 야! 심심하다! 이제 재불이다. 빨리 꺼져. 꺼져! 꺼져! 빨리 꺼지라고! 야, 이거 날씨 이상해지면 이거 명소 체크 안 돼! 빨리! 하... 답답한 마음에 물 한 잔 드링킹. 아니, 이거 잿불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이거? 어, 됐다. 두 개. 자자자자자자자자. 체크. 밝아져라, 이야! 엥? 안 된 거야? 지금? 뭐야? 뭐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된 게 이거라고? 뭐야 이게? 에? 나니? 왜 이렇게 작아? 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이거 작성하던 도중에 안개 껴서 그런 거 아니야? 버그인가?
아니 이게 무슨 일단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교도소나 들어가자. 아니 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피곤해. 조금만 버텨라. 나 급한 대로 이 정문 바로 앞 초소 거기에서 그냥 바로 잘게요. 교도소 비밀번호는 3445입니다. 아, 덜렁다크는 그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코드를 얻으면 알아서 열립니다. 여기에서 좀 잘게요. 어?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로라가 뜰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 이 개털된 침낭 내구도 얼마 없는데. 일단 3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오로라가 뜨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조용한데요. 야, 늑대들 다 잡은 줄 알았는데 또 어디서 나왔어? 아우, 너무 어둡다. 이게 전력이 없어도 문을 열 수 있는 건지 확실하진 않은데 한번 해봅시다. 될 리가 없지. 약독한 게임이 그렇게 후할 리 없지. 들어가지냐 여기? 왜 정문은 안 들어가지고 옆문은 들어가죠? 잠겨있어. 위에 올라가서 자자. 병원이니까 침대도 많지 않을까? 침대. 침대. 이런 미친 침대가 없어. 그래도 얼어 죽을 걱정은 없겠다. 야, 물도 거의 다 마셨네. 유튜브에서 보다가 왔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자, 봐봐. 내일 올라가는 20편이 내 영상 기준으로 18번 영상이었어. 20편이 18번.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 파일 번호가 28이야. 그러니까 내가 녹화한 영상만 지금 10개가 더 앞서가 있는 거예요. 파일 정리를 어제 했거든. 아마 이게 예상하기론 한 32편 정도의 분량일 겁니다. 32화. 내 영상 하나당, 그러니까 녹화본 하나당 편집본이 한두 개 정도 나오니까. 일단 자자.
아침이 됐고요. 그럼 밤 될 때까지 여기서 계속 존버해야 된다는 얘기네? 물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어? 물이다. Can't have too much water. 나 이제 뭐하지? 아우로라 빨리 나와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 기름 같은 거 없나? 불 피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여기 있네. 화약을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나? 화약통 숯 두 개와 탄약 작업대가 필요하군요. 탄약 작업대? 그냥 작업대가 아니라? 재료가 있어도 못 만드네. 활이라도 있으면. 저 화살촉이 없나? 근데 화살촉 다 어디다 갖다 버렸냐? 그 캐비넷에 다 넣었나? 아직도 거기 있나? 아니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쓰지 않았어? 야, 나 화살촉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 물음표? 난 몰라. 사냥은 되도록 하지 맙시다. 총알 아까우니까. 아, 그냥 책이나 주구장창 읽을까? 여기는 어디요? 아이, 거기구나. 야, 그냥 가서 책이나 읽자.
가는 길에 나무 조각 좀 주워주고. 장작이 부족해. 시청자 수가 부족해! 한 1500명은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불도 좀 지피고 그러지. 장작들 가지고. 뭔 놈의 나무가 이렇게 많냐? 오, 삼나무가지. 와, 든든해졌다. 이걸로 물을 한 10리터 만들어 놓고 주구장창 마시면서 버티자. 히히, 재밌겠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쓰잘데기 없이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여기도 열리나? 들어왔던 곳이구나. 여기야. 아, 불이 안 붙여져. 다른 건물과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그렇구나. 아, 들. 아, 여기에 캔 하나 더 있었으면은 물 생산 효율이 두 배는 되는데 캔이 있네? 아니 왜 여기 캔이 있지? 게이드 Pack is getting kind of heavy. 바람 분다. 건물 내부 판정이라 바람이 많이 불어도 여긴 영향을 안 미치겠지? 자, 오늘 열심히 모아뒀던 식량 다 탕진해봅시다. 좋군요, 무의도시. 책 읽자, 책. 아니, 그럼 이거 다 증발할 것 같아. 아, 이게 금방 끌어가지고 딴짓을 못하겠네. 다 꺼질 때까지는. 근데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이면 운동을 할까? 막 시간 보낼 때 심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다면은 시간 보낼 때 뭘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이 짱인가? 늘어지기? 잔다? 소설 읽기? 아니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다니까. 잠을 자요. 오, 이런 곳에서 그냥 뭐 갑자기 TV 누워서 잘 수는 없잖아. 야, 멍 때리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진짜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멍 때리기거든? 시간 진짜 안 가, 진짜. 하루 제길 멍 때렸는데 시계 보면 10분 지나 있어. 근무 시간 진짜 너무 안 가. 아, 실제로 길바닥에 자본 적이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까 당신? 대단한데?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내 경험상 여기에 이렇게 오로라가 필요한 장소 있잖아.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장소에서 잠을 청하면 오로라가 좀 잘 뜨는 것 같아. 우리 저번에 노트북도 발견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자니까 바로 오로라 떴고, 저번에 탄약고 들어간답시고 키패드 앞에서 잠자니까 바로 오로라 떴잖아요.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탄광에 갇혀서 엘리베이터 전력 들어오기 기다리려고 했는데 바로 오로라 뜨고. 아니 근데 진짜 이번 생은 뭐지? 신이 도와주는 건가? 아직 39분이나 남았지만 됐어요. 이만하면 목말라서 죽을 일은 없겠네요. 충분하고 밥이 조금 문제다? 며칠씩이나 버티기에는 식량이 조금 부족한 느낌인데 일단 밤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이나 읽어. 아우 목말라. 어 이거 두 시간만 읽으면 끝이야. 안돼, 시간을 낭비하게 되다니. 오로라 뜨나요? 아 안 뜨나. 다른 건물과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 가까이 있으면 안 돼? 그냥 자야 되나? 와, 초승달이다. 잘 멋있다, 야. 자도 되겠지, 여기서? 안 얼어 죽겠지? 아, 이게 좀 쎄하냐?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잘까? 이게 또 끊어서 자면 내구도가 빨리 달아서. 아 그냥 차 안에서 자야겠다. 그래, 야 이거 쓰지마. 차 안에서 잘래. 잘 자요. 졸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났네요.
아,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거 진짜 아까워 죽겠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진짜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근데 그건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너무 아까워 이 시간이. 뭔가 가서 다른 거라도 하고 오고 싶은데 그러다가 괜히 또 길 잃어가지고 오로라가 딱 떠버렸는데 못 돌아가는 상황이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최악이기 때문에. 기다리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Looks like I survived another night. Yosh. 무게 가벼워진 거 봐. 밥 다 먹어가지고. 그 고기 좀 챙겨올까? 아까 늑대 잡았잖아, 그지? 어, 저기 마침 까마귀가 표시를 해주네. 잘 됐다. 얼어버린 고기는 칼로 하지 말고 도끼로 해야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항상 하는 얘기죠. Something's gotta go. 더 없나? 진짜 존버 싸움이기 때문에. 식량을 최대한 많이 챙겨야 돼요. 오, 여기에도 소고기 육포가 숨어 있네. 애들이 어디 있을까? 아니, 어떻게 동물이 코빼기도 안 보여? 인류 멸망한 거 맞아? 아니 뭐 평소에는 맨날 보이던 늑대 자식들이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곰이라도 나타나면 좋으련만. 아니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고기 플러스 식량이니까 부들개지 한 200개 챙겨갈까? 여기 널려있는 거 부들개지들인데. 와, 여기 뒤에도 길이 있네? 이건 뭐지? 어? 동굴이잖아? 그냥 평범한 동굴인가? 진짜 그냥 평범한 동굴이네?
굿. 얘들아 어딨니? 야 근데 진짜 안되겠다. 부들개지라도 챙겨가자. 부들개지 보이면 싹 다 쓸어 가버려요. 여기가 어디로 빠지는 거야? 오. 어? 밧줄이 있네? 와우. 절경이구만. 이거 작성이 될란가? 어, 된다. 오, 뒤쪽에 이렇게 있었구나. 아, 이게 강이야? 어, 이거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아까 그린 폴라로이드보다 지금 그린 게 더 넓은 것 같은 기분이 아니라 사실이야, 사실. 아까 그 폴라로이드는 정말 정체가 뭐였을까? 어? 다리가 있네? 고고고고고. 어, 여기로 내려가면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있기는 있겠다. 저기 수력발전소 있네요. 여기로 내려가면 길이 아닌가? 이거 정상 길이 아닌가? 여기로 갔다가 길이 없으면 어디 가지? 근데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닌가? 내려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가? 모험하지 말자. 어우, 맵이 왜 이렇게 살벌하게 생겼냐? 덜렁다크 특, 모험하면 죽음. 인정. 정말 저거, 덜렁다크 너 많이 해봤구나? 네, 저건 진짜 경험자의 조언입니다. 새겨들으세요. 뭐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덜렁다크는 원래 이렇게 대서사시를 쓰는 게임이 아니에요. 목숨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냥 뭐 하면 죽고 뭐 하면 죽고 그런 게임이야. 죽으면 또 시작하고 맵 외우고 또 영역 넓혔다가 또 사건 사고 일어나서 또 뒤지고 새로 시작하고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물론 이제 쌉 고인물 분들은 더 이상 뭐 모르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오. 생존을 해가지고 막 400일, 500일 이렇게 우습게 찍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 초창기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여기가 거긴가? 아닌데? 완전 반대편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완전 처음 보는 자동차인 건데 여기도 사람의 흔적이 있네. Never would have thought to look here. 여기 뭐 하는 곳일까? 표지판이 있어. 등산로? 여기가? 어? 저기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나 이랬는데 오늘 오로라 뜨고 내가 못 돌아가면 어떡하.. 여기 뭐야? 이상한 게 있어. 휘갈겨 쓴 메시지. 이 정신 나간 친구야, 떠나기 전에 장비 잘 챙기라고. L. 어? 메멘토 은닉처. 여긴 또 어디야? 휴저랑 전선 나이스. 거미 소다수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군요. 잠깐만! 여기가 여기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난 이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일단 차량 있고 금속 용기와 공급품 통? 금속 용기 공급품 통은 없네 여기. 그럼 여기가 아니란 얘기네. 나도 지도를 그려보고 싶은. 오, 무거운 망치. 이게 여기 있단 말이지. 지도를 그리고 싶은데. 아! 아! 지도 그릴 수 있지! 야, 우리 페인트통! 일단 한 입 먹고. 썩은 정어리 통조림 굉장히 맛있구요. 이걸로 할 수 있잖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건가? 아닌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알려줘! 지도. 뭐 지도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냥 색상에다 그리면 지도에도 표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 용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어? 아, 그래도 미묘하게 표시가 되긴 하네? 여기다 체크를 해놓으면은 미묘하게 표시가 되긴 하네.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좀 밝아졌어. 그리고 메멘토는 제일 아래에 있네. 어? 날씨가 약탈자의 유산. 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네? 대박. I could use this. 야, 이거 모자랐는데 잘 됐다. 아니, 여기에서도 스토브를 쓸 수가 있어요? 일단 하루는 기니까 좀만 더 둘러보자. 어? 여기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올라가 볼까? 히히, 재밌겠다. 무겁잖아! 일단 벽에 붙어서 좀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고. 찢을까? 침낭, 침낭. 1시간 30분 무려. 날씨가 좋아지길 바래야 되는데 조졌다. 야, 어떡하냐? 아, 무게를 초과했다고? 야, 이거 진짜 좀 살려줘요 선생님. 진짜 진짜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12, 13, 14, 15 했어. I might have to drop some gear. 오케이. 살려주시라요. 으아, 얼어 죽는다. 추워. 다행히 천이 많아서 망정이지. 진짜 뒤질 뻔했네. 여기서 좀 잘까?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 날씨도 괜찮아져 있겠지. 전혀 안 괜찮아지네. 살려주세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이게 무슨 일이고. 언젠간 좋아지겠지. 뭐 날씨가 나빠지면 뭐 얼마나 나빠지겠어. 다음날. 다음날엔 괜찮아지겠지. 그 다음날. 그럼 그냥 죽어야지 뭐 어떡해. 자연이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럼 죽어줘야지 예의상. 여기서 뭐 할 거 없나? 할 게 없네. 시간 보내기?
됐다. 날씨가 괜찮아졌는데 내가 안 괜찮네. 내 상태가 안 괜찮네.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어? 아 진짜 지랄! 아! 돌아가야 돼! 아! 아! 씨!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회사 안 해. 저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어. 분명히. 이 주변 일대에 집이 없기 때문에 저런 데 하나 만들어 두면 든든하죠. 아이, 물 모자라네, 또. 이거 올라갈 수는 있겠지? 암벽? 야, 놀래라. 꺼져. 형 바빠 지금. 여기가 어디야? 어디로 올라가야 돼? 여기가 아닌데? 아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오로라 뜬 거 맞아? 오로라가 떴는데 이렇게 안 보이는 건 또 오랜만이네. 나 무게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불키라고? 아, 아깝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나 횃불을 계속 들고 있었네. 이게 무게 좀 차지하는데. 일단 올라가자. 어, 이거 좀 높은데? 멀쩡도 괜찮겠죠? 오. 간당간당하게 될 것 같긴 하네. 빨리 올라가. 아휴, 다 왔다. 아휴, 힘들어. I'm gonna need to rest soon. 너무 어둡다. 이거 한번 쓰고 버리자. 이제야 좀 보이네. 이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는 거는 강아지 똥이 아니라 부들개지 머리입니다.
제가 가져가는 거는 줄기만 가져간 거였고요. 그것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줄기 먹을 수 있는 거. 이건 버리는 거. I'm feeling so drained. 피곤해. 키패드 열고 오로라 끝나면 잠기나요? 네. 그렇죠. 어? 아니요? 아 몰라요. 문이 닫히는 거면 잠기고요. 한번 열었을 때 영구적으로 열려있는 거면은 안 잠겨요. 탄약 창고 같은 경우는 잠겨있던 문을 열면 계속 열려있는 상태였고 탄광 엘리베이터는 전력이 나가면 다시 못 나가는 구조여서 방금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제 꺼도 될 듯? 잘 보인다. 너무 피곤한데 한숨 자고 갈까?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진짜 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농담이 아니라. 아 일단 그 저 창고 문 열고 드립다 자자. 자고 일어나서 보자. 커피 있는데 아끼고 있어요. 아끼다 똥 되나? 하지만 난 똥도 잘 먹는 걸. 그냥 아꼈다가 나중에 똥 돼서 그 똥 먹을래. I'm gonna have to leave something behind. 뭔 소리야 이게? 왜 곰 소리가 나 저기서? 그렇지 지금 곰소리 들리지. 일단 전력이 확실하게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 열고. 깜짝이야. 열렸죠. 좋아요.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두근두근하군요. 이제 이건 영구적으로 아마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 아이 침대가 없나 여긴? 어? 아! 아 여기 있구나. 아 어쩐지 교도소에서 자꾸 총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낌새가 계속 보였었는데 아 여기네 총알 만드는 곳이. 탄약 작업대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 열어놨으니까 일단 자자. 아 피곤해 죽겠네. 12시간 자도 되겠지. 물. 이거는 꺼져도 돼요. 이거 날 갈아주는 기계라서 이건 꺼져도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탄약 작업대. 요것대.
어, 이런 것도 조사가 됐었네. 어, 이거 기름 많다. 이랬는데 안 열리면 진짜 레전드. 이 좁은 곳에서 문 오로라 뜰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아, 진짜 공포다 그러면. 자, 여기서 고기를 구울까요? 좀 이따가 굽고. 어, 자, 뭘 해야 되더라? 여기 방탄조끼 들어있지. 오케이. 화약통을 만들 거예요. 화약통. 총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거제랑 아까 정면에 있던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탄피. 이제 바닥 보고 다닐 겁니다. 탄피 다 버리고 다녔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이제. 젖었어요. Too much stuff to carry. 일단 화약통부터 만들자. 화약통. 수첸 여기에 많이 있겠지? 네 개. 이야, 내가 살면서 화약통을 직접 만들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야, 이걸 만들어보네. 어, 그리고 폭발 장치 만들 수 있네요? 재활용한 깡통과 화약을 0.1kg나 먹어, 근데? 야, 이건 너무. 너무 쓰레기다. 야, 이걸로 차라리 리볼버 탄약 10발 든든하게 만들고 말지. 안 그러냐? 아, 그리고 납조각 필요하네? 납조각은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니? 배터리, 배터리를 찾아봅시다. 그 여기에 총알이 이거 봐! 있다니까! 히히. 더 찾아보면 더 나올걸? 오! 여기도 있네! 없나? 배터리 있니? 어, 있다. 15kg. 빨리 분해하자. 오케이. 하나 더. 분해하면 몇 킬로냐고? 한 1킬로 정도로 줄어들을걸? 이 1.5kg로 줄어드네요. 1.5kg. 10분의 1. 여기 없네. 얘는 주변에 잘 찾아보면 탄피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을 거야. 여기에서도 총을 정말 많이 쐈거든.
돌아가자. 돌아가서 총알부터 만들자. 불을 붙여야지 만들 수 있군요. 여기에도 수치 있네? 오, 여섯 개나 있네? 자, 붙여주고. 석탄 없으면 온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석탄도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데요? 일단 연료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주고. 보자. 있어! 하면 다 돼! 저온에서도 되는지 한번 볼까? 오! 저온에서도 되네, 이거는! 야, 이건 저온에서도 된다. 24도밖에 안 되는데. 배고파. 으적으적. 든든하구만. 자, 66발 11시간? 잠시만, 3시간 45분 밖에 안 되는데요? 허허. 뗄감을 구해야 돼요. 뭐 주변에 가구 몇 개 부수면은 되겠지. 여기 있네. 이거 못 부숴? 아니 왜 못 부숴? 이걸 왜 못 부숴? 와, 이건 천이랑 고철이 나오네? 대박. 아이씨, 나무가 없어. 교도소라 그런가 따뜻한 정이 없네. 여기가 다 차가운 고철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역시 무시무시한 곳이야. 7시간 7시간 한번에 만들어 봅시다. 뭐야? 오로라 또 떴어? 아우, 어이가 없네. 좋다. 야, 세톱이나 좀 수리하자, 그러면. 일단 물부터 좀 마시고. 세톱 수리. 우와. 야, 나 절삭기계 이용 처음 해보는데 소리 대박이다. 좋은데? 그냥 여기에다가 총알 다 집어넣고요. 철판이랑 총알 전부 다 화약통이랑. 자, 이제 밤을 보내고
탄피마저 다 찾으러 가볼게요. 탄피. This pack is getting kind of heavy. 잠은 차에서 잡시다. 꺼졌다. 나 왜 이렇게 무거워? 나 뭐 들고 있지 지금? 아, 일단 랜턴을 하나 들고 있네. 납조각 아까 다 넣었어. 지금 납조각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랜턴이 좀 무거웠고. 천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뭐 처리할 거 없나? 눈바지 상태가 안 좋네. 등산용 양말 딱히 수리하고 싶... 수리해봤자 크게 눈에 띄는 능력치 상승은 없지만 이것만큼 좋은 양말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찢어지면 복구가 안 되니까. 됐다, 무게 괜찮아졌고요. 고급 탕탕탕이. 너 왜 이거 아직도 왜 들고 있냐? 아, 아까 장작으로 쓰려다가 내가 말았구나. 또 내려놓고. 넌 뭐야? 꺼져. 됐다. 오케이. 탄피. 탄피, 탄피. 타타타타타타타 탄피. 탄피야, 놀자. 탄피가 없으니 탄피를 강제로 만든다. 어, 탄피다. 어, 뭐야? 왜 안 죽어요? 랄랄랄라. 장전하고. 아싸, 탄피. 옷 안 찢어졌지? 수선하자마자 찢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이거 소리 안 했나? 여기에 탄피가 많이 떨어져 있던가? 여기에 막 식료품이랑 이것저것 다 내려놨어. 깜짝이야. 아니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뭐 얼마나 다 내려놓은 거지? 야, 아니 늑대고기를 가져갈 필요가 없었네. 이게 뭐야?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이거 아직 안 썩었냐? 67%.
보안마 이게 뭐야? 둔 게 없네. 여기가 어디냐? 푸드? Here, 와 메이플 시럽 다 썩기 일보 직전. 이거 마실까? 너무 많긴 해, 그지? 팬케이크 만들려고 계속 쟁여둔 거였기는 한데 안 만들 듯? 마시는 소리 봐, 꾸덕꾸덕해. 이게 몰랐는데 서양 쪽에는 이 메이플 시럽이 상대적으로 좀 묽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셔도 된대. 우리나라에 있는 메이플 시럽 이따위로 마시면 급성장 당뇨로 바로 죽습니다. 명심하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존맛탱 변기물이 막 한가득 있네. 탄피가 어디 있을까? 탄피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탄피 몇 개 있어? 라이플 5발, 리볼버 10발, 택도 없네. 밖에 나가서 좀 파밍해올까? 여기도 라이플 탄피가 땅만 보고 다녀. 이제 땅만 보고 담 걸리겠네. 아우씨. 야, 거북목 쌉 걸리겠다 이거. 야, 여기도 탄피 있다. 대박. 외로운 영혼이 여기에서 짝을 찾고 있군요. 뭐해? 아악니. 아이씨, 출혈이 걸려버리냐. 아, 왜 한 방에 안 죽어요? 소독약. 탄피 주워야죠. 쟤는 플레임 한번 맛봤다고 아주 신났네. 뒤져 이씨.
돌아가자. 이제 더 없는 것 같아. 저 위로 올라가면은 탄피가 있나? 방탄조끼 먹으러 가는 길에 탄피가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 근데 내가 그걸 주웠는지 나니? Why so heavy? 라고 말할라 했는데 메이플 시럽이 개무겁네요. 이것도 무겁네요. 이걸 남기네. 칼로리가 꽤 높구나. 일단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자. 만들고 가자. 원래 길로 가려면 엄청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나 총알 제작 숙련도가 지금 몇이지? 얼마 안 남았네? 만들다가 만렙 찍겠다. 일단 여기다가 둘 수 있는 거 다 두고. 물도 여기에다가 2리터 딱 내려놓으면 겸자가 다 치료되고. 이 장작이 없어! 나무가 없어. 나무가 불 붙일 나무가. 이걸로 일단 되나 이게? 얘들아 들어가. 빨리 다 들어가 여기 안으로. Come on. Come on. 아, did it. 좋아요. 해소한 나뭇가지 해서 2시간 25분 제작을 해봅시다. 리볼버 탄약 1시간. 제작 마스터. 이제 라이플 타냐. 7발 35분. 시간 딱 맞네. 왜 이거 다 따로따로 돼있냐? 이렇게 한 번에 집으면 합쳐지네. 됐어?
있지? 일단 고래 그 통조림 공장에 있는 총기 작업대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좀 활용도가 떨어졌었다면은 여기는 여는 과정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되게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사용할 수 있을 듯. 나중에 아 진짜 총알이 너무 모자라다 하면 여기 와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자. 아, 탄 제조는 불을 아예 안 붙여도 된다고? 아, 그러니까 탄 만드는 건 불이 필요한데 이제 그 탄을 가지고 화약 넣어서 총알을 제조하는 거는 불이 필요 없다. 그럴 듯한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자, 이제 교도소도 끝이 났네요. 끝이 났으면 돌아가야지. 아까 거기로. 아까 보다가 말았던 곳 있잖아. 아, 또 언제 가냐. 오로라 때문에 빠꾸했던 그 장소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여기에서도 좀 애들 잡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탐피 없나? 이제 좀 부지런히 주워주자. 블랙록에서 조합하기가 쉬우니까. 개큰 탄피! 일리가 없잖아. 무슨 샷건 총알도 아니고. 이제 모든 게 다 탄피로 보여. 늦새 부터 염좌 위험이 걸렸어. 그럼 바로 커피 마시고 극복. 이걸 웃어주네. 너네 웃음 그 커트라인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내가 말만 하면 다 웃어. 이런 거 웃어주지 마. 버릇 나빠져. 진짜 재밌는 줄 안단 말이야. 얼탱이가 없어서 웃은 거였구나 너희들. 아이, 난 또 재밌어서 웃은 줄 알았지. 이거 탄피인가? 오우, 예. 나이스. 좋아, 좋아.
우리가 어디까지 갔더라? 저쪽 길 끝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요, 요렇게 길 따라서 아까 밧줄 있던 곳 거기 한번 보. 어, 수 챙겼구나. 보고 거기에 뭐가 있나 확인하고 이렇게 길 따라서 쭉 내려간 다음에 여기 갈 거예요. 메멘토. 이게 갈 수 있는 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렇게 길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맵이 너무 지금 시야가 좁아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뭘까? 눈 대피소에서 한숨 자고 갈까? 야, 지금 내가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나무가지 좀 열심히 줍고 다녀야 돼. 아이, 무게 제한! 무게 제한, 무게 제한. 무겁다능. 자고 가자. 몇 프로야? 74%. 오케이. 그냥 하룻밤 자자. 와, 수분 먹는 거 보이십니까? 와, 이 소금 크래커가 진짜 물 먹는 괴물이긴 하다. 밝으니까 그냥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와, 진짜 공격적으로 올라간다. 얘가 어디야? 어, 혹시 여긴 아닌가 보군. 가고 싶어. 안 올라가진다. 이거 무슨 장비냐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보물 탐지기? 오로라 떴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우와, 꽤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상처 안 입었네. 다행이다. 동굴이다. 아니, 여기 생존자의 가방이? Could end up being useful. 는 쓰레기? 여기서 지도 한번 그리자고요? 이렇게 어두운데 지도를 어떻게 그려? 안 그려질걸? 오로라 떠서 그릴 수 있나? 아니야, 밤중에는 어떤 상황이어도 지도가 안 그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 그려져. 빡대가리야. 신고. 왜 그려지지? 뭐야 또? 야, 쫓아오는 소리 좀 무서운데? 나한테 올 수 있나? 있기는 한가? 오우, 야, 이거 좀 그렇다. 야, 이 길이 뭐 이래? 난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오로라 곰. 아니, 얘네 오로라 떴다고 인식범이 다 제정신이 아니네. 저기서 날 본다고? 어이,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러분, 이거 안 올라가지는데요? 올라가졌다. 어, 무서워, 씨. 어우, 찌릿찌릿해. 어디 동굴 없냐? 여기 또 길이 있네. 저 암벽 사이에 있는 동굴 같은 거 잘 기억해 두고 해서 가봅시다. 이게 또 밤이랑 낮이랑 이렇게 보는 게 느낌이 많이 달라서.
동굴 느낌인데 여기? 어! 좋아 동굴이다 했는데 곰동굴이고 막 크리크 매드 동굴 다 꺼졌네 다 버리고 여기서 자자 어? 아 왜 그래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이씨 좀 쉬자 그래 날씨 좋아질 때까지 시간 빨리 감기 하지 말고 좀 쉬고 있읍시다 어? 날씨가 괜찮아졌네? 갑자기 좋아지네 날씨가 가자 어서와요 화산이 굉장히 처절하게 죽어있네 그래서 여기가 어딜까? 지도 작성 좀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지금 맞게 잘 가고 있는 거일까? 그래도 길이 계속 있기는 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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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어! 길 따라서 가면 이렇게 메멘토가 코앞이다 오랜만에 메멘토로군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여기에도 차가 있네 뭐라고 써있는 거지? 교도소 뭐 찌그러져 있다 탈 수 있는 건가? I think I can use this. 총기 수입 도구가 에? 야 잠겨있는 트렁크 거지인 건 진짜 오랜만에 본다 헉 길이 왜 이래 좁은 다리 진짜 좁다 다리 으아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겠지? 야 너무 무섭다 이거 갑자기 끼익 팍 하면서 다리 부러지면은 즉사하냐 저 추운 강물에 여긴가? 이 위쪽인가? 아 안 올라가지는데? 어? 저긴가 보다 저기 뭐가 있네
저 위에 뭐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아닌데? 위치상으로? 지금 우리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가? 그냥 전파탑인가? 송전탑 주변에 펜스만 쳐놓은 걸까? 어, 여기 근데 보급품 통이 있는데? Now we're cooking with gas. Yes. 에이, 뭐 더 없지? 장작이 두 마리가 있네. 여긴가 봐. 그럼 여기에 차가 있어야 되거든? 길거리에? 차가 없는데 여기 어디야? 어? 여기 맞는데? 차 뭐야? 아! 숨기? 공격해 보시지. 밥 좀 먹자. 물이 많이 부족하겠는데요. 아우, 야, 음식이 다 짠 거밖에 없어. 케첩만 갑자기 캣! 이랑 소금 크래커가 물 진짜 많이 먹는데. 아까 육포도 그렇고. 왜? 오, 야, 이거 어그로 안 풀리네? 엄마, 무서워. 어머, 세상에. 어떡하냐 이거? 보내줘야 되나? 한 마리씩? 덤벼. 야! 마스터! 근데 아직도 마스터가 아니었어? 어, 풀렸다. 잘가 얘들아. 야, 회색 늑대는 되게 뚱뚱하구나. 잘 먹고 잘 살았네. 땡겼냐? 어, 내 탄피 어디감? 야! 내 탄피 어디감? 내 탄피! 왜 안 보이는데? 이 눈이 너무 두꺼워서 아래로 꺼졌나? 어, 여기 있다. 찾았다. 하나 더! 하나 더! 중대장님, 탄피가 안 보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아이씨, 몰라, 그냥 가. 개빡치네.
오래된 변전소 이런 곳이 있네. 쟤는 왜 자꾸 난리야? 전선. 오, 이런 장소가. 근데 메멘토 은닉처가 어딜까? 너 한 번만 더 와서 낑 하고 도망가면 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조사버린다. 너 좀 가라. 이게 금속용기잖아, 그지? 금속용기 바로 옆에 메멘토인 거야? 뭐가 메... 어? 엥? 뭐야, 야 잠깐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블랙록이잖아. 아, 아니 이 퀘스트 목표 이외에도 이 송신기가 있는 거야? 그런가 본데? 어, 그럼 해야지. 마침 아이템도 다 고비가 되어 있으니. 근데 나 금속 부품이 고철이 없는데? 고철 하나가 부족해. 아까 바닥에 있었는데? 있다. 배터리는 아마 저 아래쪽에 저 차 트렁크 열면 있을 거야. 배터리는 항상 이런 송신기 옆에 있더라고요. 됐어. 다 고쳤나? 이제 배터리만 갖고 오면 되나? 하, 근데 메멘토는 어디 있을까? 넌 뒤졌다. 야, 이 개새끼야. 놀러와. 이씨. 오케이. 배터리 딱 나오죠. 기어이 애들을 또 불러? 그래, 그냥 들어와. 오케이. 차라리 잘 됐어. 또. 뭐야? 끝이야? 뭐야, 친구도 없는 게 깝쳐. 아이씨, 개 무거워 죽겠는데. 아우, 무거워서 뛰지도 못하네. 여기에서 송신기를 고치면 그러면 오로라가 떴을 때 특수 벙커를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내려. 댕겨? 아니 뭐 티가 안 나. 된 거지? 오로라 뜨면 그때 보시고. That'll come in handy. 메멘토가 어디다가 그려야 되지? 아니 뭐 티가 안 나는데 이거 건물 안인가 그냥? 건물 안? 건물 안에 들어가 볼까? 오래된 변전소 어둡구만. 표지가 또 있네. 어 배터리도 또 있네. 아 이걸 켜봐야 되는구나. 이거 조금 더 오른쪽 아래네? 아니 천 몇 개 있어. 너무 많아. 챙길 거 다 챙겼나? 가자. 표시를 여기에 했고, 봐봐. 공급품 통과 금속 용기 사이에 보관함을 뒀으니까, 여기에서 이 위치여야 되는데, 말이지. 아니면, 여기? 그냥 이게 이 장소를 표시해주는 걸까? 여기에서 든든하게 챙기고 가라. 이 장소를 표시해주는 메멘토였을까요? 뭐가 눈에 띄는 게 없어. 어? 아니야, 저건 전선 그 묶어놓은 돌이잖아. 이게 초반에는 좀 약간 상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메멘토 상자인가 보다. 이게 확실히 아는데 이게 좀 중후반 가니까 메멘토들이 상자가 아닌 것들이 있어. 진짜 그냥 완전 생뚱맞게 바위인 것도 있었고 나무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메멘토 표시를 봐도 못 알아보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장소 표시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더 없는 것 같아. 진짜 아무리 봐도 그냥 이건 장소 표시가 맞는 것 같아. 페인트 하나만 더 써보라고? 아 몰라. 됐어. 뭐 얼마나 귀한 게 들어있겠어. 똑같은 생필품이겠지. 아까 집안에 라디오 뒤편 벽에 배전반이 있던데요? 뭐라고요? 라디오 뒤에 배전함. 이거 부술 수 있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어쨌든 됐어. 가자. 챙길 만큼 챙겼다. 읍시다. 여기에서 또 길 따라서 쭉 가면 뭐가 나올지 전진해볼게요.